있습니다. 자, 울산 현대고등학교의 선축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울산 현대고등학교 안송희 선수가 먼저 선축. 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안송희 선수가 멋지게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키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지체 없이 왼발로 정확하게 밀어 넣었어요.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면서 안송희 선수가 첫 번째 키커로서 울산현대고등학교의 페널티킥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기선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안송희 선수의 승부차기였고요. 그리고 한빛고등학교의 승부차기 또한 이어지겠습니다. 한빛고등학교의 승부차기는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이죠. 이정인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한빛고등학교의 에이스, 선제골의 주인공 이정인. 이정인 넣었습니다. 자, 그대로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면서 양팀 다 이제는 1대1 상황. 양팀의 첫 번째 키커 두 선수 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두 번째 키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인 선수도 완벽하게 골키퍼 방향을 속였네요. 다음으로는 울산 현대고등학교의 11번이자 주장 김규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키커로서 공을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선수는 공격 지역에서도 좋은 활약, 수비 지역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김규현. 김규현 막아냈습니다. 대전 한빛고등학교 김희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김희진 골키퍼 오늘 전후반 내내 좋은 선방을 보여줬었는데 이 승부차기에서 두 번째 키커인 김규현 선수의 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 승부차기의 슈팅을 멋지게 몸을 던져서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울산 현대고등학교는 굉장히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대전 한빛고등학교의 두 번째 키커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창경. 박창경 선수의 이 승부차기 박창경 넣었습니다. 박창경 선수 깔끔하게 오른쪽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박창경 선수의 이 오른쪽 슈팅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냈습니다. 자, 지금 울산 현대고등학교는 더 이상의 실축을 하면 안 됩니다. 울산 현대고등학교 고은빈 선수가 이제 키커로 나서고 있고요. 고은빈 선수의 승부차기 세 번째 키커로서 앞서 키커가 실패했었는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은빈 들어갔습니다. 고은빈 선수 성공했습니다. 고은빈 선수의 이 승부차기 깔끔하게 왼쪽 구석으로 가면서 세 번째 키커 고은빈 선수는 승부차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로서 2대2 상황. 울산 현대고등학교는 지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키커의 슈팅을 막아야 하는 상황. 세 번째 키커 강민아 들어갔습니다. 강민아 선수 깔끔하게 오른쪽으로 잘 성공했습니다. 역시 오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던 강민아 선수 멋지게 골키퍼를 속이고 오른쪽으로 승부차기를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울산 현대고등학교의 네 번째 키커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주은 선수 이제 오늘 공격 지역에서 고군분투를 했었던 원주은, 예선에서 네 골이나 기록했던 원주은 선수 오늘 네 번째 키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은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대전 한빛고등학교의 김희진 골키퍼가 멋지게 두 개째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스코어 3대2고요. 네 번째 키커가 득점에만 성공한다면 한빛고등학교는 이제 4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빛고등학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선제골을 넣었을 때까지만 해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 그 승리가 순식간에 날아갔었는데 다시 한번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키커 김동화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김동화 선수가 성공만 한다면 한빛고등학교는 4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빛고등학교의 반전이 이렇게 시작이 될지. 김동화 막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김동화 선수의 슛을 김서영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 이제 양팀의 대결은 다섯 번째 키커까지 가겠습니다. 울산 현대고등학교의 다섯 번째 키커로 이어지겠습니다. 울산 현대고등학교의 다섯 번째 키커는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득점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울산 현대고 입장에서는 패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다섯 번째 키커의 부담감과 그리고 이 부담감을 딛고 양다민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동점골의 주인공 양다민 선수가 다섯 번째 키커로 나서겠습니다. 1분 만에 동점골을 넣었던 양다민 선수, 분위기 반전에 성공시켰던 양다민 선수인데 이 다섯 번째 키커로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양다민 들어갔습니다. 자, 역시나 일단은 이제는 3대3 동점. 양다민 선수가 강력하게 오른쪽 구석을 향했던 일단은 가운데를 향했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자, 대전 한빛고등학교 다섯 번째 키커로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까요? 대전 한빛고등학교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4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키커 14번 이은솔,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팀의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줬던 이은솔, 한빛고등학교의 4강을 이끌 수 있을지. 이은솔 자, 들어갔습니다.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가면서 대전 한빛고등학교 결국에는 4강 진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한빛고등학교 승부차기 끝에 승부차기 4대3이라는 스코어가 나오면서 한빛고등학교가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빛고등학교의 선수들이 이제 달려가면서 굉장히 기뻐해주고 있고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한빛고등학교 작년 선수권에 이어서 올해 선수권에도 반전을 노리고 있고 이제는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양팀의 이 경기가 전반전, 후반전 막판까지 0대0이 지속되고 있었고요.